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왜 이기지 못했느냐, 성과를 내지 못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미국은요, 첨단 무기와 첨단 장비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같은 허접한 무장의 군대를 왜 이기지 못했을까? 이유는 사실 상호 간 가지고 있는 전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전력의 차이로 보면 미군이 막강하죠. 왜 미국이 졌을까? 정치적 분석은 일단 저의 영역이 아니므로 일단 경영과 경제의 이론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군이 전쟁을 이해하는 방식과 실제로 전쟁이 실행되는 아프간 현실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거죠. 혹자는 미국이 가혹하고 잔인한 작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정당하게 룰을 지키면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봐주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주장을 얼핏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요,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엄청나게 뭐 화력 때리고 뭐 B-52에서 제이담 때리고 A-10 들어가고. 자, 그렇다면 전투 상황 이외의 상황에서, 즉, 게릴라전에 대응하지 못해서 혹은 더욱 잔인하게 독가스 살포 같은 걸죠. 이런 걸 하지 않아서냐? 아프가니스탄하고 10년간 싸웠던 소련은요, 정직하지 않게 싸워서 진게 아닙니다. 걔네들 막 독가스 뿌리고 그랬었거든요. 막 살포하고 했어요. 그렇지만 졌죠.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요, 다양한 변수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사람에 대한 변수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만족할 만한 정도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또 선택을 하게 되죠.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요, 바로 각기 인간이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기준을 제대로 잘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의 삶의 방식은 그들이 선택을 한 것이며 그들의 의사결정의 준거 기준이 문화와 환경을 통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데 지식을 집중해야 됩니다. 즉, 미국은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이해하는데 실패를 했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일당 50만 원이 큰 돈일 수도 있지만 누구에겐가는 작은 돈일 수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사람은 저마다의 준거 기준에 따라 선택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당 50만 원에 목숨을 바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돈 받으려고 거기까지 가서 그런 일 하기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미국이 바라보는 전쟁과 아프가니스탄의 전투 상황이 바로 그건데요. 미군이 판단하는 교전의 기준과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이 판단하는 교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갭의 차이를 알아내고 개선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저들은 강한 군사력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탈레반을 완전히 추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당장에 아프가니스탄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곳이 편안하기만 하면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들었거든요. 이게 종교와 관습이라는 게 매우 무거운 사람의 의사결정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의사결정의 준거라인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요, 미군이 탈레반을 몰아내고 전과를 확대를 해도 아프간의 정서로는 이게 지나치게 과한 교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할 만한 전투를 이미 충분히 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즉, 적을 더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승리로 여긴 아프가니스탄 정부는요, 군대의 현대화나 정예화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후진국 정치 관료들의 부패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그들의 부패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가 세력을 갖게 되는 걸 원치 않았을 것이며, 군대가 엘리트 집단으로 구성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부족을 우선시하는 정서에서는요, 초부족, 초종족 엘리트 집단인 군벌이 탄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고요. 군대가 탈레반을 몰아세우고 축출해서 전과를 확대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면 지배 세력들은 부패하고 무능함이 들통나게 되고 결국 축출당할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모를 키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프간 정부는요, 정규군을 정예화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전투에서 전과를 낸 장군을 만들어내지 않았을 겁니다. 미군에 단순하게 종속시키고
미군이 지원하는 다양한 물품들과 전투 장구들을 자신들의 군대에 배급하지 않고 뒤로 빼돌렸을 거예요. 결국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이 자신들의 권력만을 지키겠다는 부패한 정부의 의지가 미국에게 들킨 거죠. 바이든이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에 따라서 더 이상 군대를 여기에 주둔을 안 하고 철수를 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 즉 스스로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고 하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국가 지도부를 타 국가가 돕는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의 만족스러운 기준선은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이는 기술 하나 배운 거 가지고 자신의 일생의 대업으로 여기고 있죠. 그 기술 가지고 밥 벌어 먹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기게 될 거고요. 어떤 이들은 그 기술이 아니라 지식이라든지 지혜로 세상을 사는 것을 더 큰 자부심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선일 수도 있고요. 또 가족이 우선일 수도 있겠죠. 이게 서로의 기준이 다 다르고 서로의 만족선이 다르기 때문에 연합작전을 하게 될 때는 상호간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추진을 해야 해요. 동업이 망하는 이유도요. 서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인수합병 기업들이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도 인수 후에 통합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인수한 기업이 대부분 그 문화를 뿌려버리죠. 인수된 기업은 큰 이 세력을 펼치지 못합니다. 결국 인간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까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목표가 어딘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국가 간에도 국가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나라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지도부가 있는 나라에 가서 연합작전을 하면 결과는 뻔하죠. 베트남이 그랬고 또 이라크가 그랬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 그렇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가입니다. 적을 두고 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 정서가 난무하는 작금의 분위기에서는 과연 미국이 미군을 저렇게 많이 배치를 해서 도와줄 것이며 또 도와준다고 해도 우리가 이길 것인가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정도의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만족선이 어디까지인지 고민을 해봐야 될 때죠. 종족주의가 여러분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쳐들어오지 않을 것도 아니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서워요. 아프가니스탄을 보십시오. 저 종족주의, 저 부족주의 때문에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화력과 병력 그리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아프가니스탄을 20년간 도와줬지만 저 썩은 정치체제, 그 다음에 사고방식의 확장이 없이는 극복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미국이 전쟁에서 진 이유는요. 실제로 교전과 전투에서 진 게 아닙니다. 문화와 종교, 종족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진 거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이래서 큽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